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오픈하우스에 다녀온 집을 보여드리면서 집 구경과 함께 애틀랜타 집값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. 2021년 작년 2월에 비해서 지금은 한 25%에서 30% 정도 집값이 올랐고요. 또 시세가 나온 대로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. 보통 20%까지 더 프리미엄 윗돈을 줘야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. 새 집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옛날 집을 오올수리 리노베이션을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이 집은 얼마 정도를 주면 살 수 있을지 함께 보시고 오퍼 한번 넣어볼까 합니다. 봐주세요. So beautiful house. Thank you very much. I like. Oh my god. Oh, 이렇게 이게 인테리어가 없으면 어쩜 이렇게 안 예쁠 수도 있어요. 근데 인테리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. 아, 너무 예뻐. 어떡해. 미치겠다. 등도 등 하나하나가 다 트여요. 조금씩 다르면서 와, 최근에 본 집 중에 이거가 최고로 예쁜 것 같아. 요리 못하는 나도 이거는 되게 탐나네. 너무너무 깨끗해가지고. 응? 그리고 여기가 뭐 이렇게 놓을 수 있게.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팬트리를 막 싸놓으면 그렇지 않아.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. 나무 요즘에 다시 이 나무가 복고풍으로 예쁜 것 같아요. 팬트리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네. 얘가 냄새를 다 빨아주는 거네. 아, 요즘 이렇게 나오는구나. 오, 이 안에 크리츄립이 아마 있을 거예요. 기름기 다 빼서 자동으로 청소할 수 있게. 방에 조그맣게 이렇게 1층에 쉴 수 있게 게스트룸도 하나 있고 여기다 소파 같은 거 놓고 음식 하다가 힘들면 와서 쉬면 될 것 같고. 아, 정말 꿈의 부엌이다. 꿈의 부엌. 저희 집이 지금 부엌하고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제가 이사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. 딱 이렇게 제가 고치고 싶은 부엌의 모습이다. 응? 여기가 안방. 창문도 저쪽이 무슨 상가 같아요. 탁 트여서. 답답함은 없고 저쪽 차소리는 거의 안 들리네. 환하고 좋다. 아무도 안 살았던 집이라 완전히 싸게 사왔고 업자가 리노베이션 한 것 같아요.
새고라 너무 좋아요. 제가 찾던 바로 그런 스타일의 집이네요. 요즘 이렇게 화장실에 슬라이딩 도어가 유행인 것 같아. 여기가 안방이었고. 방마다 화장실이 있네. 여기도 자 옷장 이렇게 있고요. 방에 욕조 있는 아주 작은 되게 작은 공간인데 이게 다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네. 이렇게 작은 공간에도 화장실을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. 여기는 욕조가 아니라 이렇게 샤워 부스로 만들어 놨네. 깨끗하다. 쓰고라. 좋긴 좋네. 방마다 조금 조금씩 다르게 화장실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. 이 집에 다른 거 군더더기 없이 방 세 개랑 여기 있고 계단도 되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.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집은 피치트리 코너스 애틀란타 교통의 요지에 있는 집입니다. 섭디비전은 그렇게 크진 않고 작년만 해도 30만 불대 집들 단층집이 많은 섭디비전이고요. 올 수리해서 지금 60만 불 가까이에 나온 집입니다. 걸어서 라이프타임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. 조용하고 단층집이 많은 정말 어떻게 보셨나요? 얼마에 계약이 되는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저는 오퍼를 넣을지 말지 신랑하고 좀 더 고민해보도록 하고요. 감사합니다. 애틀맘이었습니다.